라이터를 떨어뜨린 젊은 남자. 눈빛으로 알 수 있는 그들의 서열관계. 고민하던 남자는 라이터를 줍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또 다른 남자. 알 수 없는 담담한 눈빛에 흔들리는 이 남자. 이들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프로야구 시즌 마지막 경기. 4년 연속 꼴찌팀 드림진은 꼴찌팀의 명성에 어울리는 지저분한 플레이와 한 장의 팀워크. 오늘도 2판 4판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드림즈를 야구단 적자가 얼마지? 작년 기준 70억입니다. 끝내려는 남자와 올해 안에 해체시키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남자의 시켜놓은 미친놈들이 옆에서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지. 본격 프로야구 스포츠 오피스 드라마 스토브리그 시작합니다. 내가 단장님 몇 뽑을게요. 드림즈의 실세인 구단주 조카 권상무. 말했잖아요. 단장님 이력이 너무 특이해서 뽑았다고.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우승? 해체. 해체가 목표인 권상무는 단장님 이력대로만 해주세요. 많이 안 바랍니다. 우승 청부사 백단장을 신임 단장으로 내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둘의 공조가 시작되죠. 새 단장님은 언제 오세요? 이제 면접 봐야지. 직속 상사 면접을 제가요? 핸드볼 단장 출신이신데 야구의 약자도 모르는 지원자가 찾아옵니다. 드림즈 경기는 좀 봤어요? 그런데 코치진들의 파벌싸움, 이건 뭐 말한다고 정리가 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양쪽 파벌이 모두 무시하는 힘없는 감독. 야구단 경력은 전혀 없지만 어느새 소속이 부끄러워져버린 꼴찌의 이미지. 야구한 거 후회한다. 엄청난 분석력으로 낙후된 시설 속에 떨어지는 의욕. 초면에 묵직한 디스를 날립니다. 검색 많이 해보셨네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나 싶네요. 절대 기분 나빠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그건 주인공의 국룰. What the fuck? 그의 이름은 백승수 신임 단장입니다. 박수. 아, 사장님. 나보다 윗선에서 추천했어. 윗선이요? 권경민이라고 합니다. 그 윗선은 이분은 구단주 조카예요. 권상무였죠. 그러니까 조카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야구단 적자가 얼마지? 작년 기준 70억입니다. 이 돈 나가는 구멍을 어떻게 할까? 숨겨진 목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해체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백단장의 생각은 달랐죠. 어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살리려는 첫 번째 프로젝트. 임동규 선수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임동규라고 그런가요? 임동규라고요? 우리 팀 4번 타자 임동규? 이동규가 아니라? 예, 저는 임동규 선수 트레이드하겠습니다. 인정받는 국가대표 타자인 임동규는 사실 단장이고 뭐고 물불안거리는 쓰레기 같은 인성의 소유자였죠. 임동규 씨. 게다가 왜? 반말은 기본. 왜? 너도 반말해. 어느 날 갑자기 야구도 모르는 새끼가 굴러와서 내 방을 뺀대네. 야, 너는 네 가정부가 너보고 나가라면 나가냐? 나 가정부 없는데. 내가 보여줄게. 한 지역에서 11년 동안 야구를 엄청나게 잘한 놈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가정부 백단장에게 날리는 임동규의 협박. 한번 봐. 백단장의 트레이드에 직원들도 반발하고. 단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임동규가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직원들을 설득할 백단장의 PT가 시작되죠.
새 가슴입니다. 결승타가 팀 내 3위입니다. 3할 3푼을 치는데 2할 7푼 치는 선수보다 결승타가 적어요. 득점권보다 승부처의 영웅이 아닙니다. 임동규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더위에 약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순위는 여름에 결정됩니다. 더위에 약한 선수가 아니라 순위 경쟁 때 힘을 못 내는 선수인 겁니다. 단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바로 그의 인성입니다. 야, 투수들! 내 밑으로 집합! 야구는 팀플레이다. 예의를 좀 갖춰라. 이런 개새끼가! 2년 전에 우리 팀에 떠난 강두기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현재 강두기 선수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투수. 상대방의 에이스를 꺾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강두기를 나가게 만든 건 임동규였습니다. 임동규는 팀을 망치고 있습니다. 팩트로 무장한 신들린 PT에 직원들은 할 말을 잃고 아무리 그래도 임동규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드림즈에서 임동규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죠. 프랜차이즈 스타 필요합니다. 현재 임동규의 존재감을 지울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팀 내에는. 우리한테 없는 걸 어떻게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우리한테 없는 걸 어떻게 어디서든 데려오는 건 드림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국룰. 운영팀장님, 강두기 선수 유니폼 준비해 주십시오. 강두기요? 강두기 선수가 우리 팀에요? 바이킹스가 타력 보강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강두기는 국대 1 선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왜요? 아니, 아무리 임동규라도 네? 강두기를 어떻게 드립니까? 국가대표 에이스예요. 허를 찌르는 분석력. 강두기 선수가 세이버스 상대로 방어율이 4점대죠. 임동규 선수가 세이버스 상대로 타율이... 아유, 그래요, 그래. 4할 2푼. 상대의 수까지 읽는 미친 네. 전략. 그럼 그 대신 손승민 선수까지 주셔야 됩니다. 예, 김관식 주시면요. 불가능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나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나가기 전에 제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천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김관식이랑 나를 트레이드 한다고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드림즈 역사에 영구 결번될 선수는 나밖에 없어. 구단 버스에 불 나는 거 보고 싶어? 불을 왜 지릅니까? 강두기 선수 온다니까 다들 좋아하던데. 야, 임동규. 뭐 이 새끼야? 가세요. 날뛰는 임동규를 잠재우는 백단장의 귓속말. 드림즈! 내가 왔다! 강두기의 등장과 함께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저쪽으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스카우트 팀장 고세혁을 백단장은 유심히 우리도 안 죽어 우리도 정말 아주 유심히 지켜봅니다. 권상부가 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진짜 책임감이 대단한 분이세요. 선수 때부터 내가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감독 생각 없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감독까지 위협할 정도의 고인물. 스카우트 팀장 자리는 쉽게 바꾸면 안 되는 거라고. 응? 감독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감독이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 고세혁 팀장님. 네. 백단장은 썩은 물을 퍼냅니다. 시작해 볼까요? 여기 고세혁 팀장님의 체제 하에서 총 55명의 신인 선수를 뽑았는데요. 이 중에 진덕고, 화정고, 예성고 이 세 개 학교 출신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고세혁 팀장은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화정고 김명일 감독,
팀장님 선배시죠? 예,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아닌 진덕고 성문영 감독은요?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인맥 위주로 스카우트를 해왔죠. 예성고 감독은요? 예성고 감독은 저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산악회요. 아 뭐야? 아직 퇴근 안 했어? 운영팀장 세영의 눈썰미로. 아 저 일이 많아서요. 어 아유 고생이 많네. 비리의 실마리를 찾게 되죠. 예 얘기 들었어요. 최소 무능. 최악의 경우엔 아직 전례 없는 프로팀 스카우트 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판에서 30년 굴러봐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고급 정보를 받아서 뽑은 선수들 중에서 지금 누가 성적을 냅니까? 내가 이름까지 다 말해야 됩니까? 김일영, 노태문, 송현수, 이용재, 남기택, 박헌영, 송우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중에 이용재 말고 누가 실적 있습니까? 대기 만성형! 몰라요? 대기 만성형?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스 이창권입니다. 선수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1년 전 드래프트에서 고세혁 팀장님한테 5천만 원을 입금하고 뒷돈까지 받은 쓰레기였죠. 드림즈 1순위 지명을 약속받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너 야구 안 할 거야, 새끼야! 이 새끼야! 야, 너 이... 민낯을 드러낸 고세혁. 고세혁 팀장님은 해고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두 번째 적폐 제거 프로젝트도 완료. 우리 그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단장님 이력대로만 해주세요. 권상무는 이 상황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충실한 개인 줄 알았던 백 단장이 사실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네. 근데 왜 자꾸 사과나무를 심어? 내일 없어질 지구에다. 어? 해체가 목표인 권상무와 달리 무서? 아니 그냥 이력대로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해체. 그냥 해체시키는 건 제 이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백 단장의 계획은 해체 이전에 우승. 우승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해체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백 단장 멀리 가네. 드림즈가 더 잘해서 상무님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으러 진짜 멀리 갑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코디와 함께 아, 제가 이번에 코디를 맡은 로버트 킬이라고 합니다. 드림즈의 이세영 팀장님, 백승수 단장님 맞으시죠? 용병을 찾으러 간 드림즈. All right, Miles, let's show them what you got. 괴물급 투수를 발견하죠. How much do you bet on my success? 100%. 현란한 말솜씨로 영입하기 직전. 단 시즌 끝까지 기회를 보장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Again, you're talking in your favor. 경쟁팀에 밀려 마일스를 놓쳐버립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졌다. 과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우리는 오사훈 단장한테 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상황한테 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행운이 찾아오는 건 국룰. 숨겨진 야구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정체는 과거 메이저리그 출신의 투수 길창주. 내일 은퇴하기엔 너무 아까우신데 미국 아니면 국내라도. 야. 왜요? 아,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국적이 미국이라서요. 아, 그럼 이렇게 다시 귀화하는 건 안 되나요? 지금 무기한 자격정지 중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는 신인 투수가 됐는데 갑자기 군대를 간다는 게, 그죠?
사실 그 당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심장에 종양이 있어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가슴 아픈 사연의 소유자였죠. 만약 그때 돌아갔더라면은 아내는 지금 제 곁에 없었을 겁니다. 아, 왜 언론에 해명도 한번 안 하셨어요? 아내 곁을 지키는 건 제 선택인데 저 때문에 아내를 비난받게 할 수 없었어요. 후회는 없지만 욕은 먹어야겠죠. 이기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니, 저 이기적인 거 맞습니다. 용서받는 것도 기대 안 하고요. 약으로 속죄해야겠다는 말도 안 해야겠죠. 남들에게 박탈감을 줘놓고서 좋아하는 일로 속죄를 한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이 남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백단장이 꿈꾸는 드림지에 꼭 필요한 선수였습니다. 살펴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무기한 자격증 중 징계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실력을 믿고. 저보다 좋은 용병 100만 달러 주고 데려올 수 있을까? 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병합기 피자인 길창주에게 백단장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로버트 길 영입 작전 성공. 드림즈는 이 일로 시끄러워지고. 네, 정동일보 정순근 기자입니다. 병역 기피를 위해 귀하를 한 길창주 선수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군 입영자들의 박탈감은 어떡하실 겁니까? 길창주 선수가 그 박탈감에 일조를 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길창주 선수 잘 알고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과 같은 내용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언론사 사주의 아들이라거나 유력 정치인의 아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시선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스포츠를 하면서 우리 기업 이름이 떠. 권상무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냐?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뭐 문제 있는 애 데리고 왔어? 예, 지금 단장이 좀 일을 시끄럽게 벌이긴 하는데 다 약속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경민. 예. 너 나랑도 피가 섞여서 일 잘하는 거야. 알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백단장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작년 연봉 총액이 얼마죠? 55억 3천만 원입니다. 대규모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선수단 연봉 총액이 30%가 삭감됐으니 어떻게든 그 돈으로 선수단 전원과 연봉 계약을 마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찍어누릅니까? 이유 얘기할까요? 우리는 야구를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팀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도 제일 못했고 그래서 제일 적은 연봉 받고 있습니다. 똑똑한 분이 왜 대물으실까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구단주, 우리 그룹의 의지입니다. 작년에 선수들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지우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지난 시즌 성적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큰일 났다. 백단장은 새로운 연봉 계산법을 들고 옵니다. 잘한 만큼 대접받는 게 싫은 사람은 그만둬야죠. 프로의 연봉서열제가 왜 남아있습니까? 서로가 불편한 연봉 협상이 시작되고 더 불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이전트로 다시 나타난 고세혁은 이제 눈치조차 보지 않고 그냥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이야, 가서 커피 두 잔만 사올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안. 넌 뭐 마실래? 내 드림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소름끼치는 찍기 실력으로 뭡니까? 그 구체적인 금액은? 고가 산정 기준 대충 때려보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미리 빼돌린 연봉 데이터로 야비하게 협상을 주도하죠. 예, 잘못하셨습니다. 그죠? 잘못 알았죠? 네, 1억 6천 못 드립니다. 1억 6천 안 받습니다. 1차 협상은 결렬되고 한방 먹은 백단장. 기사 좀 잘 내주십시오. 예. 범인은 뻔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상식적인 말보다는 힘에 의한 굴복에 반응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한 번만 더 반복되면 그땐 정말 인간 대접 안 합니다. 아, 뭔 소리야. 알잖아. 고세혁이 믿는 구석은? 고세혁 씨 잘 지냈어요? 네. 역시나 권상무였죠. 연봉 협상 백승수 단장이 너무 쉽게 하지는 않겠죠? 팀장님은 그냥 도장만 안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선수 시절에 손가락을 다쳐서 도장을 잘 못 찍습니다. 도장 대신 눈도장을 잘 찍는 고세혁. 그렇게 연봉 협상이 난항을 겪다 보면은 말이 나오겠네요. 뭐 전지 훈련 때까지도 연봉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상무의 큰 그림. 신뢰를 잃은 백 단장은 아마 도의적 책임을 지고 팀을 떠나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메꿔줄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고. 여기서 포기할 백단장이 아니죠. 반가시네요. 우리는 엄청 바쁜데. 백단장에게 포기란 배추 살 때나 쓰는 말. 단장님. 야, 이 집 깍두기가 진짜 죽이네. 이모, 여기 깍두기 따로 안 팔아요. 운영팀장님? 어머, 아, 여재욱 선수. 저희가 처음에 제시하려고 했던 금액에 5천 더해서 2억 5천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어. 아이고 이쁘라. 선수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아내죠. 사인이 엄청 예쁘다. 그것도 고세혁 몰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계약했습니다. 5억이요. 그리고 골 때리는 놈이 하나 있죠. 이런 걸로 머리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상을 요구하는. 양 팀의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나도 뭐 억지 부리는 놈 아니고. 포수 서영주.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형 포수가 올해 몸 관리 잘해서 풀타임으로 출장하면 나는 이것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단장과 세영을 룸살롱까지 불러내는 싸가지 밥 말아먹은. 오셨네. 무례함의 끝판왕. 왜? 같이 한잔하시지. 이런 분위기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아이고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시네. 나 얼마나 바쁜데. 5억은 무리구나. 계약이 불발되자 선을 넘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물찬 기분을 아실란가. 공감하면은 새로운 계약서 갖고 올까 싶어가지고. 덕분에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가 탄생합니다. 지랄하네, 이씨.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역대급 사이다. 아씨, 단장은 안 오고. 2억. 미쳤냐? 1억 5천. 뭐하냐 지금? 내가 잊고 있었더라고. 뭐를? 이래도 된다는걸요. 적당히 좀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안 했던 거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죠. 드림즈가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잘해보자는 목표를 가진 동료라고 생각해서. 근데 서영주 씨는 동료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몸상하면서 야구하는데 내 권리도 주장 못해? 금액 차이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 그따위인 사람은 동료가 아니지.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협상할 마음이 안 드네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내가 은퇴하면 포수 하나 트레이드해서 빈자리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어차피 우리가 우승이 목표인 팀도 아니고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들 포수 하나 못 구하겠어? 그리고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임마! 예의를 술에 말아 쳐드셨나? 형수란 새끼. 경솔한 새끼를 끝으로? 제가 경솔했고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정도면 되겠습니까? 연봉 협상은 마무리되고. 예. 권상무의 큰 그림은 산산조각납니다. 공경민이. 예, 회장님. 모슴한테 볏집을 옮기라고 시켰어.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볏집을 하나 옮기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불이 붙었어. 그렇게 지방칸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큰 그림은 백단장도 그리고 있었죠. 단장님. 돈 많으셨어요? 연봉에 보탠다니요. 네, 이거 좀 보십시오. 연봉 반납이라는 카드로 모기업이 경영난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백단장의 반격. 당장 정정보도 요청해. 아니 이게 기사가 왜 그러죠? 선의를 선의로 안 믿어주네요. 제 연봉의 사용 권한도 모기업한테 있는 겁니까? 당신 하나 장난질에 대기업 휘청거리는 거 안 보여? 장난질에 휘청거린다? 주주들 손실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고! 30% 넘습니까? 백승수 단장, 내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 말에 있는 뼈를 좀 빼. 진짜 그러다 큰일 나. 터무니없이 깎은 금액에 아랫놈들끼리만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한다는 게 그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니까 더 화가 나고. 됐고, 당신 연봉만큼 선수단 연봉 총액 올려줄 테니까 정정 보도해. 너 연봉 받고 일하라고. 네? 그렇게 즉흥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얼굴 붉히고 자존심 상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까볼래?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이라면서요. 예.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전력 분석팀이라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아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백영수입니다. 백영수. 어딘가 익숙한 이 직원. 저 주세요. 전력분석팀 신입사원인 백영수는 야구만세 로빈슨님이세요? 유명한 야구 칼럼니스트이자 백영수 지원자 제 동생입니다. 백단장의 동생이었죠. 동생이 지원한 줄도 몰랐고 합격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철저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아, 근데 단장님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권상무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죠. 부정 채용이라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브리핑을 해야 되나? 백승수를 단장에서 잘라야 되는 이유. 어디에도 취업 못할 부족한 동생을 우리 구단의 전력 분석팀으로 취업을 시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본인이 면접관으로 관여까지 했다. 제 동생이지만 새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 단장실로 가서 짐 싸, 이 새끼야. 백단장은 떠나고 남은 건 우승에 대한 그의 진심. 저희는 심사 전에 해당 직원이 백승수 단장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백승수 단장님은 최하점을 줬지만 저와 전력분석 팀장님은 둘 다 만점을 줬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채용 비리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백단장.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단장님 복귀를 축하합니다. 드림즈의 따뜻한 환영을 세상 차갑게 받아주는 백단장. 그게 매력이죠.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하고 가시지. 아 우리끼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 뭐 그런. 아니 저렇게 가면 우리가 먹는 게 보이냐고. 구단주와의 불화로 인해 능력 있는 단장이 퇴진을 했다라는 진실을 밝히고 진흙탕을 구르느냐,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단장에게 연봉 보존과 함께 유행을 권했으나 책임감으로 돌아온 단장의 훈훈한 일화로 마무리하느냐, 선택하시죠. 야, 넌 비난 여론에 더해서 지금 부정 취업으로. 아 근데 이 사무실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을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바라는 게 뭐야?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요. 우승. 우승에 미친 백단장처럼 미친놈. 권상무도 성공에 미쳐 있었습니다. 알지. 어디로 가고 싶어? 중공업 부문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중공업은 왜? 거긴 우리 주력 회사가 아닌데. 회장님께서 서민 눈치 안 보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책임지고 키워서 소비재 기업 탈피해보고 싶습니다. 싸가지 없는 회장의 아들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 굴욕적인 상황도 참아냅니다. 늘 무시와 비웃음을 사는 존재였죠. 한없이 비굴한 권상무, 한없이 당당한 백단장.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술자리를 갔습니다. 너 저번에 나 봤지? 안 봤습니다. 언제인지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안 봤다고? 봤네. 내가 봤다고 말하면 뭐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임마.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다르게 대합니까? 다르게 대하지. 이게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네가 말을 잘 들어본 적이나 있냐? 후회합니다 그때를. 지랄하네. 그런 적도 없으면서. 씨.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시킵니다. 자기들 손이 더러워지지 않을 일을. 네가 그러니까 단장밖에 안 되는 거야. 본사에서 내가 상무하고 호텔 경영하고 한대 마. 어떤 사람은 상무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상무타를 친 줄 압니다. 뭐 부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좀 민망하죠. 권상무의 처지를 꼬집는 백단장.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십시오. 권상무는 백단장과 마주할수록 작아집니다. 꽁꽁 숨겨놓은 자신의 열등감을 들킨 것처럼. 아, 참. 근데 형님 아버님은 어느 계열사 쪽 맡으셨어요? 야,
형네 아버지 그냥 집에 있어. 아 그렇구나. 아. 이건 군대도 갔다 왔어. 우리랑 달라. 그리고 그 열등감을 제대로 건드린 사촌동생. 그치? 우리 팔씨름 한번 해볼래? 뭐? 팔씨름 하자고. 왜? 팔씨름 형이 나 이길 것 같아? 해보자고 막나 이 새끼야. 난 이렇게 매번 형이 은근히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갖잖아? 그러면 진짜 진짜 갔잖아. 아 그냥 한 판 하면 되지. 아 내가 심판 본다. 땅! 임조라. 응? 임조라. 너 뭐라고 이씨. 눈을 안 봐서 이렇게 힘이 없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어? 맞잖아, 그렇지? 처음으로 인간 권경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출세와 자아 사이에서 깊이 갈등하는 내면의 모습은 마치 조커처럼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아무한테나 맡기겠냐, 그 일을. 대가는 컸습니다. 매년 70억 적자 보는 계열사 그거 정리하는 일이 하찮은 일 같냐? 이런 일 하나 못하면 가족 기업 소리 들으면서 조카 권경민이를 데리고 있어야 돼? 권상무는 드림즈 사장으로 밀려납니다. 뭐하세요 지금? 뭡니까? 갑작스런 본사 감사팀의 등장. 우린 지금부터 변치훈 씨를 회사에 해를 끼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감사를 지시한 건 권상무. 백단장 왔어? 사장님 어디 있어요? 백단장 덕분에 부단 사장이 된 권상무는 이제 대놓고 백단장을 괴롭힙니다. 집으로 가셨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커피 좀 타와. 달지 않고 마실게. 뭐 하는 거냐고! 새로운 사장과 단장의 화합을 위해서 좀 더 자체적인 조사로 단계를 낮춰볼까요? 단장 직접 조사로. 네, 그래 주시죠. 부탁해야지. 부탁드립니다. 굽혀야지. 팀원을 지키기 위해 백단장은 처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거 먹으면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죠. 임동규야말로 임동규 약발이에요. 아, 임동규야 뭐 그런 소문이 있긴 했는데 강두기는? 강두기도 소문 났어요? 강두기요? 임동규와 강두기가 금지약물 의혹을 받게 되고 임동규는 누군가의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임동규 선수, 제 주둥이를 막아주세요. 이건 구매자 명단입니다. 구매자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얘기가 계속 도는 애들만. 권상무는 금지약물 이슈를 빌미삼아 팀 해체를 앞당깁니다. 효과는 강도희가 최근 2년간 성적이 좋았던 부분이. 예,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참담한 약물 스캔들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합의 사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물 복용한 선수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징계가 겨우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프로축구의 사례를 본받아서 공통적으로 2년간의 활동 정지 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강두... 자수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잠시만요. 방금 강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강두기 선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 저는 왜 사장님이 우리 팀을 위해서 저랬을 거란 생각이 안 들죠? 아마 강두기 선수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두기 선수도요? 아니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슬프네요. 뭐가요? 권경민 사장님 기준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건 남의 일을 잘하려는 걸 방해하는 게 돼버렸으니까. 레드호크스 3명, 바이킹스 5명, 드림즈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무산된 권상무의 계략.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명도 없네. 이쯤 되면 의심스러운 성공률. 야구는 제일 못하면서 약물은 제일 모르는 팀. 참 욕심도 없고 순박하네. 사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드림즈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두기는 진짜 깔끔한 거예요? 네. 참 은혜롭네. 사장도 기쁘시죠? 아, 굉장히. 굉장히 그러네요. 사장과 단장의 생각이 이렇게 비슷한 거 요즘 사람들은 케미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전 참 케미가 좋네요. 임동규 아니었네. 임동규 훈련 빡세게 하긴 하잖아. 약발 아니고 훈련발인가 봐. 임동규가 약물 같은 거 할 놈은 아닙니다. 단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임동규 선수만큼 배팅 연습하다가 손바닥에 많이 찢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임동규, 요즘 프로야구판이 아주 뜨겁더라. 여전히 계속되는 협박 전화. 왜 너만 깨끗한 척을 해? 너 약물 앞에선 당당해도 정말 부끄러운 게 없는 거냐? 강두기의 진심에? 있으면 털어내라. 나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친구야. 뭔가 결심한 임동규. 야, 이 개새끼들아. 천하의 임동규를 협박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니네 나 보면 죽어. 알아서 피해 다녀. 야, 임동규. 국가대표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원정 도박이 뭐야? 야, 이 비겁한 새끼야! 너도 똑같아.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천하의 임동규를 협박해. 양아치 같은 새끼.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네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도박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임동규를 찾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임동규 선수,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대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하고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임동규 선수를 존중할 테니까요. 그때는... 그리고 동료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침묵질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야구 잘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드림즈에 가야죠. 드림즈에 돌아온 최강 타자 임동규. 그를 맞이하는 건 바다 냄새가 난다 했더니만 바이킹스 놈이 와 있어. 어? 아, 이 형이 진짜. 형, 나는 이 뼛속까지 드림즈라고. 왜 이렇게 늦었어? 누적고 오느라고 늦었어? 이놈 이거 이거. 혼내줘! 혼내줘! 임동규와 강두기, 최강 투타를 보유하게 된 드림즈. 이럴 때 팀장님, 위기가 찾아오는 건 큰일 났어요. 국룰. 무슨 일입니까? 뭐야, 왜 그래? 강두기 선수가 타이탄즈로 트레이드 됐대요. 누가 그래? 잡힐 것 같던 드림즈의 꿈이 멀어지고 충격과 분노. 백단장은 참지 않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잘못되기라도 했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달려드네. 우리 팀이 당장 우승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봐? 이따가 트레이드만 안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남들이 하는 일에 가치를 우습게 하는 미친놈들이 옆에서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천 번이라도 할 수 있지. 단장님 뜻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꿈들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강두기 선수를 못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강두기 선수는 제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맞춰봤던 수많은 퍼즐 중에서 늘 기본에 깔려있던 조각입니다. 포기한 듯한 백단장. 그래서 우승은 못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단장님을 제가 흔들 순 없겠죠. 제가 더 바쁘게 뛰면 돼요. 백단장을 흔드는 직원들. 난 돈 더 벌어올게. 내가 보도자료 준비할게요. 저희는 그 기획기사의 보탤 자료 만들고 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백단장을 돕습니다. 자, 저, 그럼 저 뭐 할까요? 그리고 단장님. 돌아온 백단장. 휴가 아니세요? 낮에 좀 쉬었습니다. 아직은 드림즈가 저 없으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 닫는 가게에 상품 하나가 있어서 팔았습니다. 드림즈 해체 직전.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써도 되는 건데. 제 손 그럴 겁니다. 강두기를 판매한 20억 원을 본사로 보낸 권상무. 어디서든 네가 일만 잘하면 된다. 어디서 일하든 그냥 잘하는 놈은 내 귀에 다 들어와. 이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다 됐구만. 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두기 선수를 겨우 20억에 팔았네요. 그리고 이면 계약서를 손에 넣은 백단장.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구협회를 한번 믿어봐야죠. 혹시 권경민 사장이 이 일로 나가게 돼도 다른 사장이 단장님을 내부 고발자로 생각하면 단장 자리 보장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좀 수정했습니다. 제 임기는 이번 봄까지입니다. 드림즈의 꿈을 향해 달려온 백단장은 꿈을 보기도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우승까지 시키고 나가는 모습이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주축 선수가 돈에 팔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망가진 팀을 만들지 않은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팀 말이죠. 회의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임의형 계약서입니다. 일단 타이탄스가 우리끼리 이 트레이드를 취소하자고! 우승을 향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팀을 해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번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은 드림즈였는데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팬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성적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해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재송그룹이 우리를 버리기로 한 이상 드림즈는 우리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투자 의지도 예의도 없던 재송그룹을 이제는 우리도 지워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드림즈의 꿈을 품을 새 기업을 찾는 것. 드림즈 단장 백승수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드림즈를 매각하겠습니다. 매각을 해보겠다? 나도 못한 걸 네가? 매각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만 벌어주십시오. 백 단장, 200억. 1조가 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억이면 충분한 명분이라고 들고 오는 너희들을 날파리처럼 쳐다본다고. 내가 겨우 지켜온 그 사람 기분을 드림즈 같은 야구단 때문에 망치라고? 과거 드림즈의 사장이었던 아버지와 드림즈의 팬이었던 권상무. 권재우 사장님 아들 아닌가? 맞지? 권재우 사장님은 사장인데도 시설 관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지. 백 단장을 만나고 조금씩 달라진 권상무에게 아버지와의 추억은 더 이상 쓰레기통에 버린 추억이 아니게 되었죠. 야구단 해체 일주일만 말미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허, 공경민이 큰일이랑 작은일을 구분도 못해? 1년에 70억 적자를 내던 야구단이 일주일 안에 3년치 적자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재송그룹이 굳이 나쁜 인상으로 퇴장할 필요도 없고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IT 기업 PF의 이재원 대표를 찾아온 백 단장. 어서 오세요. 이런 PT쯤 수백 번 봤다는 표정의 이 대표. 태강은행은 2015년도에 웨이스와 메인 스폰서로 계약을 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군이라고 불릴 만큼 낮았던 이미지가 급상승하며. 네, 대충 아는 얘기네요. 역시 고단수였죠. 바이킹스와의 연습 경기 기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강두기 선수와 로우트길 선수는 15승 투수 2명을 상대로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라는 것을 증명했고. 꼴찌는 면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진 동의할게요. 백 단장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논리적인 근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어요? 이번엔 감성으로 접근합니다. 뭘까? 플레이그라운드 프렌즈. 대치동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닐 때 놀이터를 지키며 놀던 20년도 넘는 새 친구들의 우정.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초반에 회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놓쳐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지금이라도 5병짜리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먹으며 친구들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별걸 다 하시네요. 기존에 있는 정보들만 모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인 정보를 줄줄이 외우는 노력파도 저를 도왔습니다. 어느새 호감캐로 변한 권상무. 만약에
우리가 드림즈를 인수한다고 치면 만약에 형식은 해체 후 재창단입니다. 이미 예상한 백단장. 참나. 아니 무슨 재갈국명 비단주머니예요?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현재 10개 구단 중에서 해체 후 재창단된 구단이 딱 한 팀이 있죠. 세이버스. 만약 우승팀인 세이버스는 재창단된 이후에 모기업의 전폭적인 후원, 프런트와 현장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최강팀이 됐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관중수가 적다는 겁니다. PF라는 이름이 대표님에게 큰 의미가 있듯이 드림즈라는 이름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안 나도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에 와서 즐겁게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아주 오래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저는 PF가 최고의 IT 기업보다는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구나. 드림즈 그대로 가져갑시다. 만세! 모두의 노력으로 드림즈는 우승이라는 모두의 꿈을 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밖에 시끄러운데 거기서 같이 춤이라도 추지? 그냥 잘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백 단장이 내 칭찬 들어서 뭐해? 지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싸가지 더럽게 없어.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솔직했기에 굽힐 수 없었던 남자. 굽혀했기에 솔직할 수 없었던 남자. 달지 않고 맛있네요. 이 둘은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단장은 드림즈를 떠났습니다. 단장님, 왜 짐을 다 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일단 야구단에 대한 반대가 심해요. 사회적 가치,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다시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백 단장님의 현란한 업무 이력은 보수적인 주주들에겐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날이 따뜻해진 걸 보면 단장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감독과 선수들이 잘하겠죠. 오늘의 결정만으로도 대표님께서는 대단한 결정을 하셨고 제 발걸음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한 스토브리그는 짧았지만 그와 함께한 드림즈의 꿈은 이제 영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떠나는 건 저한텐 익숙한 일이고 제가 떠나는 곳이 폐허가 되지 않은 건 저한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로도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2020 한국 시리즈 드림즈와 세이버스가 맞붙습니다. 만년 꼴찌팀 드림즈,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이기고자 한 의욕조차 없었던 뽀압지졸 드림즈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팀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드림즈에게 우승이라는 꿈을 불어넣어준 한 사람. 백단장은 네? 자신 있어요? 야구도 이제 겨우 익숙해졌는데 다른 종목을요? 글쎄요. 해봐야 알겠지만 뭐 열심히는 할 겁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스토브리그를 찾아 떠납니다.